인구가 밀집한 지역, 그 다음에 이거 어저께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봤어요. 오늘은 거주 지역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불리한 지역을 한번 볼게요. 불리한 지역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인구가 밀집한 동남아시아랑 인구가 밀집한 서부 유럽을 봤어요. 동남아시아는 무슨 지역? 계절풍이라 그래서 온대계절풍은 아니고 그냥 계절풍. 열대이니까, 그지? 계절풍 지역이다라고 봤어요. 벼농사다, 벼농사. 여기 왜 동남아시아에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냐? 쓸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부 유럽은 뭐라고?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그랬어요. 그죠? 편서풍도 있고, 뭐예요? 난류. 북대서양 해류의 영향으로, 그죠?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고, 겨울철 기온이 온화하다. 그래서 그래프는 요딴 식으로 나온다. 그지? 강수량이 고라요. 그 다음에 겨울에 온화하죠.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온대 계절풍이에요. 알았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오늘은 이 밑에 보자. 거주 지역의 변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인간 거주에 불리하게 변화한 지역. 근데 원래 좋았는데 불리하게 후져진 데를 얘기하는 거네요. 기후변화에 의한 거주지역 변화 볼게요. 지구온난화, 그죠? 요즘 말 많죠. 지구온난화가 되면 해수면이 상승해요. 그러면 해안가에 저지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잠기겠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해안 저지대가 침수하는 곳이 어디냐? 몰디브가 있고요, 투발루가 있고요, 방글라데시가 있어요. 외워야 되겠지요. 투발루라는 곳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국토가 침수되고 있어서 주변 국가로 어떻게 이민을 신청하고 있어요. 없어지는 거야, 아예. 이 몰디브, 투발루, 방글라데시는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는 곳이야. 우리 해외여행 갈때 신혼여행 1위 후보지가 전 세계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게? 몰디브입니다. 알겠죠? 몰디브는 어떻다고? 해수면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는 곳이에요. 알겠죠? 투발루, 방글라데시 있어요. 요거는 몰아서 한번 지도 보도록 할 거고요. 사막화 볼게요. 강수량이 감소해요. 비가 안 와. 그러면 초원 지역이 비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 사막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사막화예요. 어디가 있어? 아프리카의 사헬 지대가 있다. 사하라 사막에 어디? 사하라 사막 남쪽의 초원 지대예요.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린 뭐라고 그런다? 사헬 지대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요. 나우루까지 보고. 우리 이집트 사막 있죠? 그거 사하라 사막이야. 응? 이러 지금 잘 봐. 이 볼펜 이만큼이 뭐예요? 사하라 사막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이만큼은 뭐겠어? 사막과 여기 중간쯤 되겠지? 거기를 뭐라 그래? 사헬지대인데 여기 사막이 되고 있대 지금. 사막이 되고 있대. 알겠지? 얼만큼? 이만큼 가려진 부분이 사하라 사막인데, 그 밑에 이만큼이 뭐라고? 사헬지대가 되는 거야. 알겠지? 대충. 그 다음에, 인간 활동에 의해서 거주지역이 변화해요. 자원의 고갈로 경제가 어려워진대요. 아랄해에 주변국이 있고요. 나우루가 있어요. 아랄해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가 러시아고 여기가 카자흐스탄이죠. 카자흐스탄 밑에 보면 여기는 카스피해라고 그래요. 카스피해. 바다의 자를 써. 응?
여기가 바로 뭐냐면 아랄해예요. 아랄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있는 게 아랄해예요. 아랄해는요, 옛날에는 이따만했는데요, 계속 물이 없어져요. 알겠지? 물이 없어져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거대한 호수인데요, 이곳에 흘러드는 하천의 물을 주변의 경작지에 공급하면서 면적이 크게 축소됐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했냐면요, 뭐라고 그러더라? 이게 예전에 이 러시아하고 이게 카자흐스탄이 아마 구소련이었을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는데요. 이 물이 막 이렇게 흘러다니겠지, 이렇게. 그지? 이 상류에서 자기네 논으로 자기네 밭으로 돌렸어, 물을 많이. 그래서 일로 흘러들어가는 양이 아주 많이 줄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점점 마르겠지? 그죠? 마르겠지. 맞아요? 나우루는요, 비료의 원료가 되는 돌멩이가 있는데요, 인광석이래요, 인광석. 인광석이 풍부해서 이걸 갖다 팔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게 다 썼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자원이 고갈 다 써서 거지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석유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1인당 잘 사는 나라는 원래는 미국이 1등이에요, 미국이. 나라 총 국민이 벌어들이는 돈을 다 합하면은 제일 덩치가 큰건 미국이에요, 당연히. 중국도 만만치 않겠지,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1인당 잘 사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나라에서 버는 거 나누기 국민수로 한 거, 그지? 1인당 총 국민 소득이 어떻게 돼? 1인당 국민 소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게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냐면, 제일 잘 사는 나라는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 2등, 3등 가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냐면, 1인당 잘 사는 나라는 카타르 되겠습니다. 카타르. 2등 달립니다. 2등. 3등, 4등, 10등 이내에 잘 들어가는 나라들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브루나이 공화국, 브루나이, 응? 여기 잘 삽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 알겠죠? 근데 국력은 없어. 나라가 작아서. 응? 이런 나라들한테 안 되는데, 응? 미국 같은 나라에 안 되는데, 1인당 잘 사는 나라는 저런 나라들이 잘 삽니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도 잘 살죠? 그죠? 아주 잘 살아요. 자, 그 말은 왜 했냐? 자, 여기는 물이 말라서 어려운 거고, 여기는 인광석이 있었는데 인광석이 없어져서, 그죠? 자원이 고갈돼서 어려운 나라예요. 그 다음에 환경이 오염된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분쟁, 싸움이 발생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6.25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분쟁, 내부 분쟁이잖아요. 내부적인 거잖아요. 그죠? 같은 나라인데 싸워서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살고 싶어? 전쟁 났는데? 지금 중동에 이 시리아, 이라크 막 이런데 막 내전 있는 거 알지? 내전. 정부군이 있고 반정부군도 있어. 누가 옳고 그른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나라도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그때 누가 착한 편, 나쁜 편 있었나? 없는 거야. 생각이 다를 뿐이야. 정치적 견해가 다를 뿐이야. 그렇게 돼서 힘든 지역이 있어요. 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했어요. 발전소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해요. 오염돼서 폐허가 돼요.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떠난 우크라이나에 프리피아트가 있대요. 프리피아트, 우크라이나. 어디야?
우크라이나죠. 유럽하고 가깝죠. 여기 뭐 어디겠지? 정확한 거는 여기에서 발전소가 폭발하면 그 기운이 나쁜 게이 유럽으로 날라갔겠어? 안 날라갔겠어? 공기를 타고 날라갔겠지. 그죠? 그래서 한동안 여기서 우유도 안 먹었었대. 이 나라들에서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에서. 자, 그래서 싸움 때문에 그런 지역, 환경이 오염된 지역은 우크라이나, 그지,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그런 게 있고요.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일본 원자력발전소 터져가지고, 갈치 안사 먹고 막 그랬잖아. 동해안에서 나는 거다안 먹고 그랬잖아. 지금도 안 먹어. 엄마들이 안 사와 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지도 몇개 확인하고 오늘 지도도 중요하니까. 몰디브가 어디 있나요? 대충 아는 사람 무슨 바다에 있어? 응? 태평양? 태평양 아니에요. 인도 그죠? 인도 알죠? 인도 우리 한번 나왔죠? 뭐라고? 미국 어디랑 몇 시간 12시간 차이 난다라는 그지? 미국 어디였죠? 미국 서부랑 그지? 인도 소프트웨어 업체가 협업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2시간 차이 나는 바로 그 인도예요. 인도 밑에 적도 위에 뭐가 있어요? 몰디브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투발루 나우루가 있어요. 나우루는요, 나우루는 여기가 지금 뉴질랜드잖아, 호주, 그지? 맞아요? 뉴질랜드에서 위쪽으로, 그지?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적도 부근에 나우루가 있고요. 그 밑에, 그지? 투발루가 있어요. 그 밑에는 또 많이 놀러 다니는 뭐가 있어요? 사모아 섬이 있어요. 자, 나우루는 뭐라고? 인광석, 그죠? 나우루가 뭐라고? 인광석. 투발루는 뭐라고? 가라앉아가지고, 특히 많이 가라앉아서, 그지? 이민까지 간다라고 그랬지. 급해. 여긴 급해. 알겠죠? 나우루, 투발루 봤어? 나우루는 인광석이야. 투발루는 지금 막 가라앉는 거야. 그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또 어디? 몰디브도 가라앉았었어.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예요. 여기는 인도에는 그라고 그랬어요. 인더스강하고 갠지스강이 있어요. 아주 큰 강이에요. 그죠? 방글라데시 쪽으로 이 갠지스강이 나가는데 여기 강의 하류가 되겠지. 여기가 지구상에서 좀 가장 해안인데 어마어마하게 낮아. 여차하면 다 잠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의 이 해안 저지대가 뭐예요? 침수되고 있어요. 위험한 지역이죠. 어? 그죠? 알겠죠? 그러면 한번 지도 한번 보죠. 세계를 볼 때는 구글 지도를 보면서. 몰디브가 아까 가라앉게 생겼네, 그지? 가라앉게 생겼네. 지금 몰디브, 나우루, 투발루 다 이런 형태의 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우루는 그나마 이 가운데가 차 있는데요. 이 가장 좋아하는 신혼여행지인데요. 이런 데로 공항 같은 게 있겠지? 그지? 이거 공항이 여기 어디 있겠지? 그지? 이거 공항이죠? 그죠? 그죠?
공항에 내려서 배를 타고 가는 거야. 요런 데로 가겠지? 사람이 안 사는데 요 보겠어? 이거 그 TV에 선전하는 거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다 호텔이야. 바다 위에 얼마나 멋지겠니? 그지? 맞아요? 다 멋지죠? 다 그렇게 생겼죠? 나중에 꼭돈 많이 벌어서 가세요. 여기는 완전히 가라앉는 분위기다. 그지? 맞죠? 가라앉는 분위기지. 여기 뭐 만들기도 힘드네. 그지? 자, 우리 뭘 봤어요? 이 뭐다? 낙원? 몰디브 봤어요. 몰디브에 봤어요. 자, 그 다음에 가라앉는 게 투발루? 투발루 찾아갑니다. 뉴질랜드 위쪽에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직접 찾아가는 게 공부죠. 뉴질랜드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요.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나우루가 나왔네요. 나우루가 적도에 있고 투발루가 이쪽에 있었지, 그지? 맞아? 나우루 봅니다. 나우루가 뭐 하는 데라고? 인광석이에요. 여긴 가운데가 찼죠. 아직 가라앉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지? 예전에 여기에 다 인광석을 캤던 거야, 이런 데서. 응? 인광석을 캤던 거야. 여기도 그 돈을 가지고 호텔 만들고 막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는 못 살아. 응? 알겠지? 여기는 뭐라고? 나우루. 나우루에서 뭐라고? 좀 내려가면 조금만 요 남동쪽으로 내려오면 투발루가 있어요. 이건가? 아닌데, 저렇게 안 생겼는데. 이거 아니야. 바나 바라고 돼 있지. 나우로 어디 있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일단 느려. LTE로 변신. 차이가 시계 만드네. 멀리 있었네. 얘는 뭐고 있는 거야? 얘 아니야.
심각하죠. 그지? 심각하죠. 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 폭풍우라도 쳐봐. 너 여기서 살수 있겠어? 어? 살수 있겠냐고. 그지? 불안하겠지? 여기가 그나마 크니까 여기 집이 몇개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민을 갔대잖아. 너무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여기도 멋진 곳일 텐데. 몰디브나 그런 느낌이 날 텐데. 그지? 예전에는 사람이 많이 살았나 봐요. 어디에 그나마 사람, 여기에 좀, 이 섬이 좀 사람이 있나? 이건 너무 많이 가라앉았나 봐요. 알겠죠? 투발로 봤다. 그 다음에 사일지대 아프리카 한번 보죠. 자, 호주도요, 다 사막이에요. 알겠지? 자, 어때요? 하늘에서 봐도. 응? 사막이잖아. 여기도 다 중동도 사막이고. 그러면 사일지대가 어디야? 지금 요거, 이 녹색 반, 여기 반이 뭐예요? 사일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사일지대를 봤어요. 자, 우리는 뭘 보려고 그래요? 이 바다 이름이 뭐라고? 아니, 요걸 카스피해, 요거를 뭐라 그래요? 아랄해라 그래요. 아랄해를 봅시다. 카자흐스탄하고 이 우즈베키스탄 사이죠. 아까 우즈베키스탄에 그거라 그랬어요? 우크라이나구나. 아랄이라고 써있죠? 이거 아랄해요. 아랄해는 인터넷 화면을 뭐 39분이 보여줘야 되는데. 아랄해는 잠깐 보고까지만 할게요. 검색 나오면요. 지도에서 소멸되어 간다 막 이렇게 써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넓었었는데 89년에는 똑같은 화면이에요. 이렇게 다 없어졌어요. 응? 더 없어졌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서 물고기 잡고 그랬는데 지금 낙타랑 놀고 있어요. 그죠? 대단하죠? 그지? 봤어? 자원이 고갈된 경우예요. 어?